비가 보슬보슬 오는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물이 많이 빠지는 왕사리가 돼가지고 지금 바닷가로 고동 잡으러 나와 봤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쉽게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인데 멀기도 하고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려면은 꽤 먼 거리를 이제 바닷가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사람 발길이 뜸한 곳입니다. 저희 장모님이랑 식구들이랑 배를 타고 저쪽 먼 곳에다가 배를 정박해 놓고 지금 걸어서 조금만 걸어와도 되니까 여기는 오늘 작업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이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왕사리가 돼가지고 엄청 많이 물이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이 바닷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산물들을 잡는 행위를 개간다고 그러거든요. 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목표는 일단 고동 잡으러 왔는데 고동 잡다가 개조개 구멍이 보이면은 개조개도 잡아보고. 야, 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손길이 덜 닿는 곳이라 가지고, 야, 돌 하나만 뒤집어도 고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보십시오. 고동들이 그냥 다닥다닥다닥 붙어있어. 이 돌틈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엄청 붙어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야, 고동들이 그냥 버글버글했네. 버글버글해. 역시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이 물건을 해도 많이 있어. 이 와중에 쓸만한 거 몇 개만 붉은 걸로만 이렇게 골라내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놔둬야지 뭐. 장거 잡아가봐야 쓸데도 없어. 야, 정말 많다. 그냥 돌 밑에가 그냥 구석구석 가득 찼어 그냥. 야, 이런 데는 개조개를 잡아도 엄청 클 텐데 개조개 구멍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완전 생바닥이야. 정말 좋습니다. 구멍이 두 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여기는 막기를. 이것도 아니네. 무슨 구멍인데 이렇게 큰 구멍들이 이렇게 있지. 여기가 지금 개조개. 개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갔는데 물을 쏘았어. 어디냐면 한번 파보겠습니다. 개조개 구멍이 맞는지 아닌지. 큰 돌을 하나 뒤집어내고, 구멍이 있는데 요거는 아닌 걸로. 잘못 짚었네. 가재 구멍 같아 여기는. 자, 다시 다른 데를 한 번 더 찾아보는 걸로. 개조개를 하나를 캐도 커요, 커. 자, 자, 한번 봅시다. 얼마나 큰 게 있는지. 오, 여기 있네. 아, 야, 밑에 바닥이 돌바닥이라 가지고, 야, 나오는데 한참 걸리네. 야, 요렇게 사이즈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오늘 보너스로 얻은 개조개 한 대여섯 마리 되는데, 야, 사이즈가 역시 사람 손이 안 타는 곳이라 가지고 사이즈도 좋고 고동들이 그냥 천지백간에 깔렸어 그냥. 좀 잘긴 해도 거기서 이제 굵은 걸로만 골른다고 골라도 장갑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
야, 그래도 오늘 엄청 성공했네. 나이스. 야, 개조개 요런 것들은 진짜 엄청 크다. 한 손으로 다 잡지도 못할 정도야. 야, 이것도 집에 가서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자, 오늘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서 조금씩 더 잡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철수를 하겠습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빠져나갈 공간이 없거든. 또 나가면서 조금씩 더 잡으면서 나가는 걸로. 오늘 해리질도 대만족. 아,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오늘 참 좋네. 감사합니다. 오늘 작업 마치고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끝에서부터 해안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나왔는데, 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잡은 고동 짊어지고 배 있는 데까지 이렇게 왔는데, 와, 미리 작업을 마치신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식구들이 저를 언제 나오나 이제 기다리고 계신 모양이네. 이렇게 반가울 때가 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우 반가워. 아야야야. 너무 와, 저기에 하얀 거 있는데 있지? 예. 그 옆으로 이런 건 쫙 깔려서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하다고 거기. 오늘도 많이 했네. 아이고, 갑시다.